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뭔데 그래요? 깜짝 놀랄걸? 짜잔! 빵삼촌이 준비한 발로 연주하는 피아노! 이거 원래 둘이 하는 거야. 자, 알론도 같이 하자. 알론 피아노 못 치는데요. 쉬워, 쉬워. 그냥 여섯 번씩 뛰고 한 칸씩 아래로 가기만 하면 돼. 아하, 알겠어요. 준비, 시작. 알론, 한 칸씩 아래로 가라니까. 아, 맞다, 맞다. 헷갈렸네. 좋아, 그러면 자리 바꿔. 알겠어요. 내가 이제 한 칸씩 내려갈 테니까 네? 알로는 여기서 여섯 번씩 두 번 뛰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 알겠어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알로. 알로는 여섯 번씩 두 번을 뛰라니까. 헷갈리는데 어떡해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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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도와줘요, 점핑맨. 내가 도와줄게, 알로. 안녕 친구들, 나는 점핑 맨. 점핑맨, 점핑맨. 있잖아요, 여섯 번 뛰고 또 다시 뛰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점프, 점프.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게 잘 안 된다는 말이야? 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알루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징검다리 점프. 분홍 색깔 동그라미가 출발점, 그리고 출발.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도착점이야. 도착. 분홍 색깔 동그라미 안에서 준비,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네. 동그라미 위를 딱 10번을 뛰어서 파란 색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알로, 할 수 있겠어? 아, 쉽네, 쉬워. 뛰는 건 자신 있다고요. 자,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와! 알루, 아까 점핑맨이 몇 번을 뛰어야 한다고 했지? 10번이요. 맞다. 아유, 또 틀렸네. 알루 머리가 나쁜가 봐요. 못해, 못해, 못해. 알루는 못할 거야. 알루, 실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점핑맨도 처음엔 늘 실패를 했지. 스승님, 저는 왜 징검다리 점프를 잘 못할까요?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계속해. 될 때까지 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난 열심히 연습했지. 하나, 숫자를 세면서 뛰고. 넷, 다섯, 또 숫자를 세면서 뛰고. 3,500세트, 또 숫자를 세면서 뛰었더니 99,998. 99,999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왔어. 덕분에 지금의 점핑맨이 있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알루도 연습하면 돼. 그렇구나. 알겠어요. 알루도 실망하지 않고 연습할게요. 징검다리 점프를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알루는 처음부터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점프를 해서 도착점까지 너무 많이 남게 된 거야. 도착할 곳을 똑바로 보고 그쪽 방향으로 점프를 해야 딱 10번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다시, 다시. 알로 준비됐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벌써
징검다리 점프를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 딱 10번을 뛰어서 들어오려면 몇 번 더 점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뛰어야 해. 두 번이 남았다면 하나, 둘, 이렇게 곧장 뛰어서 들어와야 하고, 점프가 다섯 번이 남았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하지. 그렇구나. 몇 번 남았는지 생각하고 뛰어야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니까 여덟, 아홉, 열. 좋아. 여덟, 아홉, 열. 오! 열 번 만에 들어왔어요. 징검다리 점프를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색깔 빼고 점프하기. 노란 색깔은 밟지 않고 여덟 번을 뛰어서 들어와 보자. 네, 네. 자, 핑크 색깔 동그라미에서. 잘해야지. 준비. 준비. 시작. 노랑을 빼고. 하나, 둘, 셋, 조금만. 넷, 다섯, 여섯. 얼로 가야지. 일곱, 여덟. 알로, 아주 잘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자. 이번 테스트는 아까와는 조금 달라. 초록 색깔을 밟지 않고 열 번을 뛰어서 들어와 볼 거야. 열 번. 자, 알루 준비. 알루 준비. 랄랄랄랄라. 시작. 초록색 빼고. 하나. 열 번의 가기. 초록색 빼고. 넷. 노랑을. 다섯. 밟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잘했어, 알루. 성공이다. 신나, 신나. 모든 친구들이 이 점핑맨처럼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점핑맨은 언제나 함께한다. 굿. 알루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랄랄랄라. 아니, 이걸 연주한다고? 네, 이건 연습이었죠.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왜 소리가 안 나지? 왜 깜깜하지? 오, 알로, 정전이야. 아니, 정전인데 왜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전기 피아노거든. 정전되면 아무 소리도 안 나. 우지 말로. 엄마.